The sun burned out today. Tomorrow's just another day. So far away. When everything's so cold. 네. 자, 초반 저글링 난입하는 데죠. 근데 여기서 저글링은 막는 듯 했습니다만 안까지 들어왔었어요 사실은. 네, 뭐 들어가는 게 일단은 목적이었고 시간을 끌면서 뭔가 상대방에게 내가 그 다음 카드를 어떤 카드로 쥐고 있는지 쉽사리 이제 생각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신대근 선수의 목적이었는데 난입됐었던 저글링들이 크게 시간을 끌어준다거나 머리를 좀 많이 잡는다거나 네. 이러진 못했어요. 네, 그래서 고윤기 선수가 그만큼 더 잘했다는 거죠. 네. 원래 고윤기 선수가 이런 방송 무대에서 긴장을 좀 지나칠 만큼 많이 하는 모습들을 봤었는데 오늘 경기에서의 이 침착함의 원동이 정말 궁금합니다. 뭐 네. 전혀 당황하지 않더라고요. 어땠어 이때? 저번에 쑥 들어왔었는데요. 그때 좀 긴장을 망했다 이런 느낌 안 들었습니까? 안 풀린다 꼬였다 어땠나요? 예, 요새 그 독서를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좀 정신력을 좀 강해지는 법을 기르고 있습니다. 독서를 마음이 좀 차분해지나요? 이제 독서를 하면은 예 아무래도 그 자기 개발서 읽으면 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예, 도움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자기 개발서 어떤 쪽의 자기 개발서? 스무 살에 3억 벌려면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런 거 합니까? 아니면 죽기 전에 가봐야 될 열 가지 뭐 무슨 책입니까? 요즘 읽고 있는 책은 강심장이 되라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그대로 됐네요. 네. 예, 오늘은 나름 강심장으로 잘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전 정말 궁금한 게 네, 상대방이 이제 어디에 건물 지을지를 확실하게 예측을 하고 상대방이 올인이라고 판단을 했습니까? 바로 앞마당 지역에 스캔을 또 예, 확실하게 또 뿌려주면서 예, 봤었는데 예. 이때 딱 스캔하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궁금하네요. 막으면 이기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방송 경기에서 지나치게 긴장을 많이 해서 이렇게 좋은 상황에도 역전을 되게 많이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침착하게 하면 이길 수 있겠다. 조금 더 침착하자라고 제 자신을 좀 더 다듬었습니다. 네. 김정민 해설위원이 이 장면 나오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벙커 3개 지면 3연봉은 무조건 이긴다 했거든요. 네. 벙커를 하나 지을 때, 두 개 지을 때, 세 개 지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내가 벙커를 세 개 지을 때 그때 테란의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임요한의 마음. 약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임요한의 마음이란? 홍진호 선수가 당했던 3연봉의 그 아픔. 아~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심리적인 어떤 그 딱 뭐 벙커 세 개 저구에게 어떤 데미지가 될 수 있을 이게 거예요. 두 개까지는. 그래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세 개를 보는 순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고윤기 선수 오늘 멋진 경기 펼쳤고 이제 남은 이제 그 동료들에게 바톤을 넘겨야 되는데요. 오늘 뭐 기분 어떠신지 과거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시즌 첫 경기에 출전해서 이기게 되니까 기분이 감회가 좀 새롭고 그렇죠. 저희 공군 에이스가 남들 다른 팀 쉴 때 연습하고 다른 팀 연습할 때 더 열심히 연습해서 이제 그 성과가 곧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강심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자, 기원합니다. 자, 고윤기 선수였어요. 확실히 독서. 이게 좀 느린 듯 합니다만 확실한 어떤 그 효과가 있는 거야,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독서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고 또 그것이 경기력으로 드러난다면 분명히 좋은 트레이닝이 될 수 있겠죠. 네. 자, 이제 세 번째 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세트 김현호, 2세트 고윤기가 승리를 거두면서 경기를 1-1 타이가 됐고요. 자, 3세트 맵이 저격능 선인데 자, 공군의 세 번째 주자는 이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눈빛이 감염각성 무서워지고 있는 고윤규예요. 예, 이성훈 선수가 나왔습니다. 이성훈이에요, 이성훈. 예, 고윤규 선수가 인터뷰를 음악이 비장합니다. 네, 음악이 너무 비장해서 네. 저 역시도 지금 진지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BGM은 이제 스톰윈드 그 월드 오브 크래프트의 스톰윈드에 들어가면은 예, 이제 그 나오는 그 음악이죠. 예, 그 예. 그 몬라이언스의 수도인데요. 예, 거기를 들어가면 이런 이 음악이 나옵니다. 유명한 네. 영화 듣지 않습니까? 뭐 판타지 영화 뭐 예, 뭐 유명한 뭐 반지의 뭐 저쪽 뭐 이런 영화 할 때 그 네. 마지막에 뭐 대전쟁을 치러지기 직전에 뭐 그런 음악 같은. 예. 네. 상당히 좀 진지해지네, 숙연해지네요 네. 지금 마음이. 사실 이성훈 하면 이렇게 좀 약간 좀 활기찬 분위기도 합니다만 이런 어떤 다크 포스가 있기 때문에 흑음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그 비장한 음악과 함께 비장하게 이제 상대방에게 또 패배를 안겨주겠다라는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식전에서 6승 4패 굉장히 좋은 성적 지금 거두고 있고요. 음악이 너무 처져가지고 네, 현장에서 지금 예. 주무시는 분도 예. 발생을 했습니다. 네. 네, 목소리를 네. 이렇게 좀 크게 내기가 약간 죄송스러울 만큼 일단은 뭐 음악은 굉장히 비장하고 또 나름대로 이성훈 선수와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이런 거죠 음악이. 네. 네. 밝은 선수예요. 네.
아 진짜 아 극명이에요. 네. 네. 팀원들도 네. 아. 예, 창피하는 이 엄청난 음악. 네 정말 그 로봇 태권무에 하면 강함의 상징. 그렇죠. 그런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은 수호신 이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오늘 백동준이 그런 수호신 역할을 네. 네, SX에게 해줘야 됩니다. 예. 아, 앞에 팬분들 노래 박치면 따라 하셨어요, 지금요. 네. 예, 어쨌든, 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전을 해내는 게 또, 로봇트 태권브이의, 또, 만화 영화의 전체적인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확실히 좀 그, 백동준 선수가 어려운 팀의 상황을, 빠르게 이제 그, 자신의 승리로 타개하고, 이제 연승 분위기로 이어가겠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그런 염원이 담긴, 이런 그 주제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악이 로봇트 태권브이가 나오니까 감정이입하기 또 굉장히 힘드네요. 네. 예. 진지해질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자, 이렇게 선수의 특성 잘 살리는 그 음악 선택이었고요. 자, 저영선 양선수들 경기 준비 됐습니다. 3세트입니다.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죠! I tried, but nothing is wrong.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상원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곳이에요. 그리고 EMS사는 SX의 토스 백동준입니다. 붉은색. 네, 백동준 선수 이적 후 첫 경기죠. 예, 원래 이제 테란전에서 자신감이 좀 있는 선수인데 예, 공식전에서 뭐 그 연습실에서의 어떤 자신감만큼 좋은 경기력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야, 효도르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아, 예. 네. 에밀리안 앵크 효도르라고요. 네, 저 예. 효도르 씨가 떠오르네요. 예. 네. 아마 본인도 알 거예요. 한국말을 잘하시는 분들 무슨데. 어, 본인도 거울 보시면 느끼시겠죠? 네. 강한 어떤 게 인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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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 네, 이성은 선수가 정말 또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뭐 트위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도 상당히 좀 재치 있거든요. 뭐 지구인들이여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뭐 경기 전에 네, 그런 뭐 얘기들을 하기도 하는데 네. 정말 이성은 선수 이런 특이한 여러 가지 뭐 재밌는 뭐 요소들 경기 내에서도 가서 계속 보여줘야겠죠.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시죠. 예, 이 온게임 넷의 FPS 해설하는 그 온상민 씨라고 있습니다. 네, 저랑 이제 네. 동갑내기인데요. 네. 아이고, 아이고 예쁜 애기네. 어우 색깔도 딱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게 예쁘게 잘 입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온상민에서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이 이성은 그 선수가 저한테 페이스북에서 친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맺고 나서 이제 이성은 선수가 저 제 페이스북 담벼락에다가 이제 페이스북 친구다 우리는 페이스북 친구다라고 글을 남겼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바로 댓글을 한 1분 만에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온상민 해설이 너는 여자한테만 이렇게 댓글을 빨리 다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성은 선수가 여잔 줄 알고 온상민 해설이 질투를 했었던 적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성은 상병을 소개를 하겠다고 이 온상민 해설에게 예, 네. 한번 말했던 적이 있었네요. 네, 온상민은 너무 심하게 자극하면 안 돼요. 그렇죠.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릅니다. 네. 네, 정말 그 생긴 걸 보자마자 여성선수와는 정말 거리가 너무나 먼 이성은 선수라서 이름 자체에서 또 여자 네. 이름이 예, 여성분들의 이성은이라는 이름을 꽤나 많이 사용을 네, 하실까요? 배우 김성은 씨도 계시고 네. 네.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자 여하튼간에 이 백동준 선수 같은 경우는 전략 쓰는 것보다 약간 좀 힘 쓰는 걸 좋아하는 그런 타입이긴 한데 최근에 박수범 선수에게 이성은 선수가 다크템플러의 본진이 한번 털리면서 쉽게 지지를 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거를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이성은 선수가 머릿속에 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 네. 쓸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일단 그래서 일단 뭐 진로 한기 찍어주면서 뭐 드라군 생산에 들어가는데 네, 백동준 선수가 예, 프로토스전이나 저그전은 공식전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승률 거의 5할 때 정도를 유지를 했었고 네, 뭐 가능성을 많이 보여줬었죠. 하지만 항상 문제는 공식전에서는 테란전이었어요. 네. 특히나 중후반에 갔을 때 그런 집중력 유닛을 흘린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안 좋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는 그런 부분 가다듬어 왔을 것이고 예, 남다른 각오로 경기 임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원래 이제 물량 잘 뽑고 그다음에 이제 다수의 물량으로 상대방을 좀 찍어 누르는 약간 도제욕과의 예, 테란전 성적을 가졌었는데 너무 우직하게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어떤 그 흩들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쉽사리 당하는 면모들이 있었습니다. 백동준 선수에게. 네 일단 이거 찌르기 잘만 성공하면 네
그래도 뭐 역시나 입구 지역 노련하게 대처해주면서 상대방의 드라건 오기 전까지만 질럿의 체력을 깎아먹기 위해서 나가는 것도 상당히 훌륭하고요. 네, 이성훈 선수 좋습니다. 자, 그리고 드라곤 하나, 아, SB는 흘렸고요. 네.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일단 질럿 드라곤 찌르기를 상당히 좀 어중간하게 만들었죠. 이 타이밍에 SCB 정찰이 엇박자에 들어오게 되면 원질러 원드라곤 찌르기 자체를 가다가 드라곤이 다시 한번 퇴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네, 일단 이상훈 선수가 안전하게 뭐 수비해주면서 SCB 끝까지 안 빼네요. 상당히 안전하게 합니다. 자, 나간 병력들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할 게 없습니다. 뭐 드라곤도 아직 SCB 잡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로 바쁜데요. 예, 본진 안쪽에 이제 파일럿까지 전부 다 확인을 다 했고요. 정찰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뭐 상대방이 지금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라는 것까지 확인하고 안마당에 SCB를 보냈고요. 네, 그러면서 뭐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프로브. 네. 질럿으로 끌어들이고 그런 다음에 본진까지 들어가서 전략을 확실하게 보게 되면 일단 마린이 또 추가되는 거 맞습니다. 하나 더 추가되는 거 맞으면 일단 입구 지역에서 약간의 좀 압박 정도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 속에서 드라곤이 언덕에서 시간 벌기 위한 움직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백동준. 탱크 마린이 전진 배치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백동준. 예. 안마랑 쪽에 커맨 센터가 미리 지어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FD 형식으로 한번 능선 쪽을 살짝 나온 이후에 커맨 센터를 짓겠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할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자신은 원게이트에서 사업 돌리면서 안마랑에다가 넥서스를 통화를 했죠. 네, 그렇죠. 그래도 이상훈 선수가 지금 이제 공격적인 움직임으로 하기가 어렵죠. 능선을 자신이 첫 번째 언덕 위에 있지만 두 개 더 건너가야 됩니다. 그동안에 드라곤이 한두 개만 나와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언덕 즈음에서 지키는 거 괜찮고요. 네. 서로 간에 이제 전략보다는 먼저 자원을 확보를 하고 난 이후에 중반 이후에 힘싸움 구도 이런 쪽으로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비를 하는데 촉각을 좀 곤두세워야 될 것 같네요. 네. 뭐 가다 보면 툭툭 쳐보다가 뭐 뚫리면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무리하면 안 됩니다. 참 좋습니다. 네. 상대방의 마인드 그렇죠. 여기서 마인드만 한 번만 하면 이거 정말 좋은 거고요. 네. 아니요, 등선 하나는 또 밀어내면 좋은 겁니다. 네. 자리만 잡아도 돼요. 상대방의 드라곤 배치를 SCB를 보자마자 감각적으로 치고 나왔거든요. 네, 일단은 여기서 마인메사라고 탱크를 툭툭 건드리면서 상대방의 심기를 불편하는 정도에서 만족하고, 네, 위험을 너무 좀 예, 치고 들어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병력 뒤로 빼는 맵의 중앙 쪽으로 뺐습니다. 앞에는 마인만 심겨져 있어요. 네, 뭐 잡을 수 있으면은 잡고 아니면은 뒤쪽으로 이제 뒤로 빼면서 결국 이제 앞마당 확장 기지를 하고 난 이후에 경기 운영이 목적이기 때문에 네, 두 선수 모두 다 조심스럽게 지금 플레이를 하고 두 번째 이후에 트리플 넥서스가 지어질 만한 지점에 미리 마인 매설 해놓는 이런 꼼꼼한 운영까지 받쳐주면 좋겠죠. 마인은 없네요 지금은. 네. 자, 두 선수 모두 아주 병력의 손실이 없었습니다. 오늘 1승 네. 기록한 김현우입니다. 네, 묵직한 힘싸움 한번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강력한 힘싸움이 일단은 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서로가 상당히 좀 자원 위주의 힘싸움의 선택을 했고, 네, 일단은 예, 원게이트에서 멀티, 옥저버, 이후에 게이트웨이를 늘리는 이런 선택을 하면서도 초반에 압박을 무난하게 넘겼기 때문에 일단 백동준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거 시작 괜찮다, 기분 좋다, 드라곤도 잃지 않았다 라는 기분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딱 그 타이밍을 노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다음 턴은 탱크가 3개로 늘었어요. 3개에서 드라곤이 딱 3개 추가되기 직전 타이밍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탱크 이제 추가를 해서 이제 어쨌든 간에 상대방이 능선 뒤쪽으로 지금 완전하게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시즈모드 개발까지 해가면서 능선 쪽에서 한번 빵빵 때려주고 뒤로 빠지겠다는 네, 이런 생각이죠. SCB까지 오게 되면 지금 딱 터렛 찍을 수 있거든요. 네. 네, 지금 터렛 찍으면서 예, 다음 업그레이드가 시즈 모드라면 예, 탱크 3기 시즈 모드가 끝났을 경우에는 정말 프로토스에게 끔찍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 자리 절대 안 물릴 수 있어요. 예, 뒤쪽으로 병력을 안 뺀다라는 사실을 알면 원업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바로 셔틀 누르면서 백동규도 나오는데요. 예. 이 자리 뺏겨 나옵니다. 네. 네, 이건 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성훈 상대편 드라곤 잡게 되지 않습니까? 네, 백동준의 드라곤 컨트롤이 훨씬 좋습니다. 네, 마인! 예. 아, 마인 잘 잡았고요. 3게이트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 빨리 빼지 않으면 네. 둘 죽어요. 그렇습니다. 도망가도 결국 맞겠는데요. 네. 마인을 끌어주고 도망가십니다. 예, 옥저버까지 지금 나와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지금은 예, 이성훈 선수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프로토스가 많이 좋죠. 예, 드라곤으로 이어 저 배럭 깨는데 주력을 해야 됩니다. 네. 배럭에서 팩토리의 타이밍을 지연시키면서 자신 하나의 추가 멀티를 지금 딱 하러 가면 예, 상황이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백동준 선수의 초반 안정감 기가 막히네요. 그렇습니다. 이성훈 선수 뭐 구두구나 토스전 자꾸 고질병 얘기 들어서 좀 나아진 듯했습니다만 지금 상황 안 좋습니다. 그냥 뚫려버렸어요. 예, 능선의 유혹이 좀 강했었나 봅니다. 능선을 장악해서 어쨌든 시즈모드 해놓고 터렛 빠고 시즈모드 해놓고 드라곤 숫자라도 줄이자라는 이런 생각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결국 이제 독이 된 것 같고요. 네. 뒤쪽에 병력이 추가 예, 뒤쪽에 병력 한번 들어갑니까 설마? 자, 목적으로 네. 쓱 보고 일단은 이거는 좀 그냥 압박 정도에서 네. 그치고 네, 그래도 이성훈 선수가
벌처 두 개를 바깥쪽으로 빼놨기 때문에 멀티만 주지 않겠다. 예, 멀티만큼은 사전에 차단하겠다. 이런 생각도 네, 뒤로 뺄 때 마인 조심해야 되고요. 드라그 마인. 네. 예. 뒤로 뺄 때 마인 조심해야 돼. 그리로 마침 딱 가고 있어요, 지금. 아, 맞네, 맞네. 이러면 안 움직이죠? 예. 아, 그리로 안 움직인데. 네, 옥저버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어쨌든 백동준 선수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좀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감이 상당히 좋네요. 네. 멀티에 치중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유리한 걸 더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뭐 쉽게 할 수 있는 게 태클트리 상대방보다 빠르게 올린다. 혹은 멀티를 하나 가져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아비터를 굉장히 빨리 갑니다. 네. 프로보가 아예 둘이 나가죠. 하나 죽을 생각하고 지금은 둘이 나가면서 완벽하게 지금은 트리플 타이밍도 뺏기지 않겠다라는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앞마당을 먹은 상태에서 상황이 좀 좋다고 트리플을 먼저 가게 되면은 상대방이 그동안에 이제 벌처로 그 멀티하는 프로브를 계속 잡아냈을 때 경기가 말려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마당을 먹고 난 이후에 탱크까지 확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트리플을 좀 늦게 가는 안정성이 가미된 네. 이런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하죠. 빈틈을 예. 안 주고 있어요. 빈틈이 네. 없어요. 수비 완벽합니다. 게다가 일단 배럭을 깼다라는 것이 가장 커요. 예, 이제 프로토스는 이제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그냥 후반에 테란이 업그레이드 타이밍에 맞춰서 그 타이밍에 나올 때 그거 한 번만 주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게이트웨이가 많지도 않지만 상황 대비 아주 고작 해야 4게이트인데 게이트웨이가 많은 상황인 거고요. 이러면서 아비터를 빠르게 한 개 한 개 모아주면서 리콜 타이밍 빠르게 잡다 보면 테란이 좀 놀랄 수가 있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상대는 좀 보고 센터 3개 지지만 더 늘어질 생각이고 옵저버 본진 상황 체크했습니다. 백동전 예, 팩도 지금 둘밖에 없고 본진 한쪽에서 들어갔었던 이 옵저버가 터렛에 맞아서 죽지 살았네요. 살을 다 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정말 잘 되는 이런 분위기에 백동준 선수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내가 잡을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벌써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프로토스가 가장 기분 좋을 때 중에 하나가 셔틀 체력 1 남아서 갈 때와 옵저버 체력 1 남아서 딱 도망갈 때 쉴드 겨우 하나 딱 쳐가지고 예, 도망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단 지금 경기에서도 백동준 선수에게 약간의 좀 운도 따라주고 있고 이성훈 선수가 그래도 아직 뭐 이길 수 없는 정도다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12시 멀티하면서 힘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네. 예. 먹은 자 다 이제 병력으로 전환됩니다. 백동준 예, 물량 생산에는 분명히 재주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먹은 만큼 안정적으로 먹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물량으로 환산하는 것은 일도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많이 먹으려고 하다가 빈틈이 생기면서 견제당하고 이 백동준 선수가 물량을 뽐내기도 전에 경기가 무너졌었던 이런 상황이었다면 지금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견제도 안 당하고 태크도 다 올렸습니다. 네. 자신의 장기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백동준 선수에게 생겼다고 봐야 돼요. 도대체 이 상황에서 백동준에게 위험 요소가 뭐 겁나는 뭐지 뭐가 있겠어 다? 네. 두 겹, 세 겹 바리케이드 치고 있어요? 안전장치가요? 네, 그래서 일단 위험 요소는 일단 정면 지역은 없죠. 예,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테크트리 주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위험 요소는 멀티가 늦다라는 것. 그래서 이성훈 선수가 5시로 가는 길에 벌처가 계속 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 자체가 일단 멀티 수가 같은 상황에서 한 번만 잘 막아내고 수비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벌처 죽을 때마다 계속 5시에 벌처 보내야 됩니다. 네. 수비도 지금 완벽하고 게이트웨이도 어느 정도 늘어나 있고 아비터도 벌써 나와 있을 시간이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그 백동준 선수가 완벽하게 경기를 지배하고 있죠. 네, 아비터의 네. 발업질러까지 네. 야, 조합이 거의 갖춰지고 있어요. 백동준 네, 이미 네. 인구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일단은 이성훈 선수는 사실 컨셉이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12시까지 지키면서 잘 모아서 예, 막기. 그런데 백동준 선수가 아주 안전하게 하지 않습니까? 멀티를 다급하게 빨리 가져가다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항상 이 드라곤의 움직임과 프로브의 판단이 오늘은 정말 뛰어나네요. 예. 뭐 한 번에 쉴 수도 없이 지금은 완벽하게 벌처에 숨어있는 벌처도 지금은 잘 잡아냈고 아비터는 벌써 나와서 말아 모으고 있고 이게 딱 질럿이 한 부대 반에서 두 부대 정도 되고 막 이럴 시기 예, 그때 이제 리콜이라든가 혹은 스테이시스 필드 여러 방 쓰면서 능선 돌파 아니면 본진 리콜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 타이밍이 가장 위기일 것 같습니다. 네. 야, 이거 리콜로 가는 길도 아주 좋고요. 네, 올라가요. 시문 한번 정면 그렇죠. 뚫을 수도 있겠습니다. 실세 정면인가요? 네, 일단은 본진의 리콜 상대방의 아비타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SCB 3개를 본진 안쪽으로 내보내면서 본진의 마인 게다가 병력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본진 리콜 이후에 뚫릴까봐 입구적 촘촘하게 건물 지어주는 것 또한 나쁘지 않은데요. 그럼요. 이성은 정면적도 바리케이드 잘 만들었어요. 건물로 싹 찍고 있습니다. 알아도 막기가 어려울 정도로 건물 네. 상황이 너무 짱갑니다. 네, 들어갑니다. 스테이신 필드. 네, 얼리그로 가야죠. 얼리그로 가야죠. 뒤쪽 탱크에다가 스테이신 필드. 벌처가 없어요. 벌처가. 네, 네. 뒤에 빠져 있을 때 벌처가 압도적이에요. 그냥 뚫리네요. 네, 네. 그냥 손쉽게 뚫리는 거죠. 질럿이 그냥 맨몸으로 탱크 옆쪽으로 붙으니까. 네, 탱크가 질럿이 탱크 옆에 오기면 어떻게 합니까? 능선이 지금 드라곤 손실 거의 없이 지금 질럿만 탱크해가면서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틀렸어요. 지금 상황에서 백동주 선수가 무서워해야 될 것은 정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예 없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런 이유는 정말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낮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정말 이번 경기에서 백동주 훌륭하네요. 네. 아 웬만하면 그 표는 저는 안 쓰려고 하거든요. 네. 저는 본인이 쓰면 어떡합니까 이거. 네. 네. 강철자기 때문에 쓰면 되는 거죠. 네. 네. 일단은 오늘 백동주 시원한데요. 예, 네. 확실하게 지금 너무나도 깔끔하게 진짜 100점짜리 경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성훈 선수의 선보로 판단도 있었습니다만은 물량 생산, 능선 돌파, 멀티 타이밍, 멀티를 지키는 꼼꼼함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은 백동준 선수가 완벽한 경기. 네. 이성훈 선수를 상대를 해내면 에스테크 돌팀 역대 끊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상권 단일하게 본진밖에 네. 안 나. 본진도 얼마 없어요. 예, 정말 그 초반에 상대방의 수를 읽어내면서 막아내는 움직임, 여러 가지로 경기 수가 적은 이런 선수들이 오늘 경기에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왔는지는 여러 차례 보여줍니다. 지제! 야, 이거 신의 백동전 한번 기대해봐야겠다. 특히 김현중과 함께. 네. 네, 이 음악이 모든 진지함을 깨버리네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밝은 노래예요. 네. 예, 흥도 돋구고 있고요. 분명히 이 백동준 선수 테란전에 자신감이 있는 선수였는데 테란전 실력이 공식전에서 제대로 안 나오면서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네, 확실하게 자신의 테란전 보여줬기 때문에 첫승 찍고 네, 확실히 에스테크 골팀에게 1승을 네. 안겨줄 수 있는 좋은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실 백동준 선수를 보면 무한도전이나 놀러와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예, 약간 더 날카롭게 생긴 듯한 뭐 유재석 씨가 떠올린다는데 네. 일단 백동준 오늘 경기 그동안의 고질적인 테란전에서의 네. 그런 약점을 오늘은 깔끔히 시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봇 태권 부위를 성공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 튀는 선택 아닙니까? 그만큼 이 선수 뭔가 준비가 된 거예요. 방방 튀는 선수, 터지는 선수예요. 그렇죠. 이제 확실히 이제 자신의 실력으로 날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백동주 진짜 SX가 3연패에서 4연패 가면 거의 이제 꼴찌 중앙위권 확정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기반적 대 상대편에 이성훈이